저희 준비물에 대해 설명 한번 드리면요. 네. 검정색으로 보이는 게 바로 양극재가 되겠고요. 저게 플러스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뾰족하게 생긴 것들이 이제 음극입니다. 음극. 음극. 네. 음극이 되고 그 사이를 이온이 이동할 수 있게 네. 전해질 물질이 바로 저기. 네,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체험해 볼까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이거를 네. 망간. 망간을 네. 이산화 망간을 채우면 되는 거죠. 안 들어가요. 사이즈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우와, 정말 딱 맞네요. 네. 완전 타이트. 이거 보세요. 완전 딱 맞아요. 네. 오, 몇 개까지 들어갈까요? 세 개까지 들어갈 거예요. 하나 더. 자, 세 개면 될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종이. 네. 종이를 분리막. 분리막입니다. 자, 오. 오. 오, 예쁘죠?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전의 액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네. 이 전의 액은 실제로 약간 약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굉장히 취급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 오,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하면서 자. 와. 와, 굉장합니다. 그 와. 자, 이렇게 자, 이제 뚜껑은 강성태 씨에게 네. 맡길게요. 좋습니다. 이제 음극을 네. 여기다 넣어서 닫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잘 꽉 닫아주시고요. 저는 자, 닫았습니다. 건전지 위에 라벨까지 붙이면 국내 최초 신형 건전지 1호 박셀 완성. 오, 박셀입니다, 여러분. 국내 야, 최초 드디어 완성됐나요? 1호 박셀입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야, 이거 진짜 아시고 어깨춤이 절로 들썩들썩. 박셀을 최초로 만들었는데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죠. 좋아요, 좋아요. 네. 이거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품질 네. 품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설마 켜지느냐? 오! 야, 진짜 켜졌어.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국내 최초 박셀의 성능입니다. 오호, 국내 최초 방송국에서 만든 배터리 완성. 알카니 건전지는 용기가 철제관이며 중앙에는 음극단자와 연결된 집전체가 자리합니다. 집전체 주위에는 음극물질인 아연 분말이, 그 위엔 양극물질인 이산화 망간, 그리고 이 전자들은 수산화 칼륨이 이동을 도와주죠.